아저씨 그 바쁘신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해요. 나도 너 좀 보려고 했어. 춘자한테 얘기 다 들었다. 죄송해요 아저씨. 그 많이 실망하셨죠.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동안 춘자 좋아하면서도 춘자한테 고백하기까지 많이 망설였어요. 언제부터 사귄 거야? 춘자가 태식군하고 헤어진 다음부터냐? 예. 근데 태식 씨 만날 때 제가 춘자한테 고백했어요. 그 신혼집 보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고요. 춘자 좋아하면서도 제 처지 때문에 망설였는데 그러다 춘자를 영원히 놓치게 될까 봐 겁이 났어요, 아저씨. 저 아저씨가 태식 씨 사육감으로 흡족해 하셨는데 죄송해요.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용기를 가져도 되겠냐고 했던 게 우리 춘자를 두고 한 말이었어? 예. 어휴. 아,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 아저씨 사육감으로 자격 없는 거 알지만 제가 춘자한테 누구보다도 좋은 남자가 될게요. 춘자 행복하게 해주고 아저씨한테도 사위 노릇, 아들 노릇 두루 잘할게요. 염치 없지만 저희 관계 허락해 주세요, 아저씨. 아유, 야, 내가 저 일을 하고 나와서 너도 들어가 봐야지. 그만 일어나자. 아저씨, 그 실망시켜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. 정태야. 예. 내가 말이다. 만약에 끝까지 너희 둘 사이를 갖다가 반대를 하면은 네? 어? 어? 아니야. 내가 괜한 말을 꺼냈구나. 그만 가봐. 나도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.